안녕하세요. 이 밤 낮이기를 줄이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신다면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자분들께 늘 따뜻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읽을 책은 사랑스러운 그림과 따뜻한 글로 SNS상에서 15만 팔로워와 소통하고 있는 오리여인의 4년 만의 신작 에세이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게 해주고 나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나를 기다려주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주는 것. 식목일이니까 뭐라도 심어야겠다 싶어 화훼가게에 모여있는 동대문에 갔다. 블루베리 묘목이나 무화과 묘목, 개나리 묘목, 다양한 식물들로 가득했다. 키우기 까다롭지 않은 것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나팔꽃과 안개초를 보여주었다. 추천해준 것에 안개꽃, 표주박과 수세미까지 총 5가지 씨앗을 사 집으로 돌아왔다. 비어있는 화분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흠뻑 주었다. 두어 달 동안 매일 물을 주며 싹이 나오길 기다렸지만 안개꽃 하나만 겨우 싹을 틔워냈다. 자연스레 화분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꽤 많은 날이 지난 어느 날 나팔꽃 화분에서도 싹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다. 친구를 만나 드디어 씨앗에서 싹이 났다 말하니 그녀 역시 아보카도에서 싹이 났다며 신이 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슈퍼에서 산 아보카도에서 싹이 났다고? 그렇다니까? 인터넷에서 아보카도를 수정 재배한 글을 보고 나도 해봐야지 하며 물에 담갔는데 뿌리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버리려다가 혹시나 해서 하나는 마당 화분에 그냥 꽂아뒀거든? 근데 며칠 전에 보니 싹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 자라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 한 달 내내 아보카도를 살피다가 포기하고는 그냥 내버려뒀는데 싹이 손가락 마디만큼 자랐다며 신기해했다. 가끔은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을지도 몰라. 땅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던 나팔꽃이 새싹을 삐죽 틔운 것처럼 아보카도가 쑥 싹을 올린 것처럼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더니 결국은 싹을 틔워내 얼굴을 보여주었다. 시간을 주는 것.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식물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 밤하늘을 보며 고향 김천의 시골은 서울과 다른 소리로 밤이 시끄럽다. 개구리와 풀벌레, 간혹 새소리도 함께 들린다. 누나, 별 많이 떠있다. 밖에서 볼일을 보고 들어온 동생 동재가 말했다. 진짜? 응, 오늘 엄청 많은데? 나가봐. 무섭다고 호들갑을 떨며 동생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너 별자리 볼 줄 알아? 아니, 북극성밖에 몰라. 아주 오래 별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밤에도 별이 잘 보이지 않는데 시골은 확실히 다르다. 인공적인 빛이 거의 없는 시골 밤은 칠흑같이 어두워
별이 마음껏 자신의 존재를 뽐낸다. 옆에서 별자리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제.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함께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든 밤이었다. 자수를 놓으며 실이 실을 올랐다고 다시 실을 올라탄다. 그렇게 작은 뭉텅이가 만들어지면 실은 손보다 면에 가까워진다. 면이 모양을 갖추면서 형태가 된다.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가 꽃으로 수놓은 비단 목도리를 하고 온 것이 참 예뻤다. 옆에 있던 엄마 목이 허전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려 바느질 고리를 안고 며칠 동안 목도리에 꽃을 수놓았다. 삐뚤빼뚤 그리 예쁜 꽃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무척 기뻐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작업이지만 누군가를 생각하면 시간이 금세 간다. 자수를 놓는 일, 한땀 한땀 마음을 천천히 눌러 담는 일. 숨으로 만든 안전지대. 방 청소를 하다가 어디서 받은지도 모를 풍선 하나가 나왔다. 버릴까 하다 입에 대본다. 보드랍지만 질긴 감촉을 느끼며 숨을 양껏 불어넣는다. 엿가락같이 축 처진 고무풍선에 내 숨이 담기니 통통하게 부풀어 올랐다. 커다란 풍선을 보고 있으니 어릴 적 시골 냇가에서 부모님이 불어주던 하늘색 캐릭터가 그려진 튜브가 떠오른다. 엄마 아빠의 숨이 꽉 들어차서 한 줌의 숨도 더 들어갈 공간이 없던 탱글탱글하다 못해 터질 것만 같던 튜브. 당신들의 숨을 타고 물 위를 동동 떠다녔다. 물살이 몰아쳐도 뒤집히지 않았고 발이 닿지 않아도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았다. 엄마 아빠의 숨을 끌어안으면 높은 바위에서도 점프를 풍덩풍덩 잘도 했었다. 그렇게 따뜻하고 탁월한 안전장치가 무척 필요한 요즘이다. 질경이. 텔레비전에서 질경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질경이만 찾아 걸으면 숲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숲속 식물들은 더 많은 햇볕을 쬐기 위해 위로 자라지만 질경이는 위로 자라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햇빛을 찾으려 숲이 덜 우거진 쪽으로 자라야 한단다. 그렇게 질경이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이 숲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나도 위로만 쑥쑥 자라온 삶은 아니었다. 사람은 물론 일에서도 많이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런 시간 덕분에 얻은 것도 있다. 나와 같은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나 노하우도 생겼다. 쨍하게 햇빛이 들지 않는다고, 더 높이 자라지 못한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햇빛을 받고 쑥쑥 자란 나무는 사람에게 과일도 주고 그늘도 주는 인생이라 좋고, 질경이처럼 삶이 척박하여도 헤쳐나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작은 좌표가 되는 삶도 좋다. 나도 질경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이라는 책.
사람을 만나는 건 책 한 권을 읽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도 한 장씩 차곡차곡 쌓여간다. 처음엔 흥미가 없던 책이어도 어떤 구절이나 문장만으로도 그 책이 좋아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거나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사람이라는 책은 아주 방대하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상대를 알아간다. 평생을 곁에 두고 읽기도 하지만 어떤 책은 중간에 덮어버리기도, 그러다 슬며시 다시 꺼내 읽기도 한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렇게 한 사람을 알아간다. 일곱의 시커먼 밤과 일곱의 수없이 많은 별을 보는 기분은 어땠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시커먼 밤처럼 물들어갔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별처럼 꺼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을까? 기다리는 이의 마음은 그 긴 밤보다 더욱 시커맸을 테고, 기다리며 흘린 눈물은 하늘의 별보다 많았을 그런 밤이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했던, 예전에 만났던 사람 때문에 눈을 좋아하게 되었다. 더는 만나지 않지만 좋아함을 배웠다. 그 사람과 우연히 술자리를 하게 된 날이었다. 맥주를 한참 마시고 나오니 세상이 온통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다. 바로 택시를 타려다 쌓인 눈이 예뻐 조금 걷다가 타기로 했다. 둘이 저벅저벅 눈이 온 거리를 걸었다. 전 눈 내리는 날이 참 좋아요. 눈을 좋아한다는 그와 그렇게 몇 시간을 계속 걸었다. 눈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과 헤어지기 싫다는 마음이 커서 계속 함께 걸었다. 시간이 갈수록 거리에 사람은 없어졌고 눈 속에는 우리뿐이었다. 눈의 기운이었을까? 우리는 그 뒤에 사귀게 되었고 그에는 눈이 참 많이 도왔다. 여전히 눈을 좋아한다. 눈을 좋아했던 그 사람 덕에. 식물처럼 그렇게 20살 이후로 늘 떠돌아다녀야 했다. 이사한 횟수만 세어봐도 12번이다. 한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그 다음은 뉴욕, 그렇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늘 홀로 결정했고 홀로 지내며 홀로 살았다. 요즘이야 혼밥 혼술 이런 말이 흔히 쓰이지만 나는 훨씬 예전부터 혼자서 밥을 먹거나 혼자서 여행을 떠났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홀로 살다 보니 외로움을 등에 지고 마음에 안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누구랑 상의할 수 없으니 언제나 기분 내키는 대로 떠났다가 돌아왔다. 물론 혼자라 많이 외로웠다. 사람의 인기척이 그리울 때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림을 그렸고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잘하는 거라 나를 다독였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식물이 훌쩍 자라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있을 거라고.
지금 사는 집도 산 지 2년이 되었다. 다시 이사 갈 집을 알아봐야 할 때다. 나는 이삿짐을 쌀 때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바람을 타고 다른 곳에서 또 새싹을 튀어내는 식물처럼 그렇게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을 거다. 그곳에서도 분명 바람과 비가 내리겠지만 흔들려도 꽃잎 하나 열매 하나 허투루 떨어뜨리지 않는 식물처럼 그렇게 또 살아갈 거다. 공간이 필요해. 집에 있을 때면 늘 정리 좀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내내 하게 된다. 옷장에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열어버리고 잡다한 화장품으로 가득 찬 박스도 여럿이다. 약통에는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를 약으로 가득하고 연필꽂이에도 몇 년 동안 쓰지 않은 펜들로 빽빽하다. 이렇게 많은 물건이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내가 지고 이고 와서 쌓아둔 것이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대청소를 다짐해 보지만 쉽지 않다. 매번 이번 주말엔 해야지, 내일은 해야지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생각도 짐처럼 쌓아둔다. 돌아오는 공휴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야 마음에 쌓인 짐도 덜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집보다 내 마음의 공간이 필요하다. 접힌 기억. 시집을 읽다 접힌 페이지에 붙은 노란 포스트잇을 발견했다. 몇 년 전 만났던 사람에게 선물 받은 시집이었다. 글을 잘 썼던 그 사람은 만나는 내내 수많은 편지와 쪽지를 주었다. 좋은 말로 채워진 편지가 대부분이었지만 화도 글로 푸는 사람이라 아픈 말이 적힌 편지도 덜어 있었다. 노란 포스트잇은 내 마음에서도 접혀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나보다 더 외로움에 취약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에도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었다. 서로를 잘 알았지만 애초에 맞지 않는 조각이었다. 오랜만에 펼친 책의 문장들이 서글프게 느껴진다.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던 철도 부식되어 버리듯 반짝이던 은이 빛을 잃고 변색하듯 그렇게 이 책도 예전처럼 마냥 따뜻하지는 않았다. 마음의 모양. 며칠 동안 본가가 비어 오랜만에 잠시 내려갔더니 못 보던 정수기가 생겨 있었다. 주방용품들도 전부 자리가 바뀌어 컵을 못 찾아 앞에 있던 얕은 그릇을 정수기에 두고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잔에 담기는 물보다 튀는 물이 더 많아 안 되겠다 싶어 한참을 뒤적이며 깊은 유리컵을 찾았다. 다시 물을 따르는데 처음엔 그 안에서 물이 마구 튀더니 어느 정도 차오르니 금세 차분해졌다. 내 마음은 얕아서 사소한 자극에도 감정들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만다. 내가 조금 더 깊은 마음을 가졌다면 거친 물줄기도 다 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만큼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깊고 긴 유리컵처럼
나도 그런 모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격. 백두산 다녀온 이야기 해줄까? 우선 중국으로 가서 하룻밤을 잤어. 그리고 다음날 백두산을 오르는데 1000개가 넘는 계단에 쏟아지는 비와 번개와 안개가 얼마나 심한지 정말 추웠어. 멀리서 왔으니까 꿋꿋이 참으며 걷고 또 걷다 보니 거짓말처럼 해가 뜨고 맑아지더라. 귀하고 보석 같은 것은 정말 참고 견뎌야 얻을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어. 재촉하지 않아도 오늘은 우수다. 눈이 녹고 싹이 트는 시기. 살다 보면 사람 마음에도 우수가 몇 번이고 찾아온다. 그러다 다시 더워지는 소설을 지나 밤이 길어지는 추분을 만나고 가장 추운 소 안에서 홀로 울기도 한다. 하지만 이내 청명이 다가온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들이 있다. 살아가고 그래도 살아가고 가끔은 울기도 하지만 이내 좋은 일이 온다. 장마가 계속되어도 며칠만 지나면 먹구름이 물러가고 젖었던 옷까지도 뽀송뽀송하게 말려줄 해가 뜬다. 그렇게 또 돌아온다. 마음이 훌쩍 차오른다. 대구 근교에 있는 칠곡에서 첫 미술관 전시를 했다. 여러 유명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전시였다. 심한 감기 때문에 오프닝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며칠 뒤 엄마와 함께 미술관을 찾았다. 엄마에게 내 그림이 전시된 장소를 오랜만에 보여주는 날이었다. 보통 서울이라 일정이 마땅치 않았기도 했고 작은 곳은 왠지 보여주기 망설여져 미뤄왔다. 미술관 입구부터 반갑게 맞아주신 관계자분들과 함께 미술관 곳곳을 돌며 전시를 보았다. 너무 극진히 대우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슬쩍 보이는 엄마의 표정 무척이나 밝았다. 미술관을 다녀온 뒤 아빠를 만나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 부모님이 아시는 곳이어서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엄마가 칠곡에 새로 생긴 미술관 가봤어요? 엄청 크고 좋더라고요. 거기 애들 데리고 한번 가봐요 하며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영문을 모르는 사장님은 알겠다며 허허허 웃으셨다. 집에 돌아와서도 엄마는 친구들 카톡방에 미술관 링크를 걸어서 보내고 통화하면서도 미술관에 같이 가자고 한다. 내 전시가 엄마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이야. 너무 늦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미안하지 않은 날이었다. 며칠 후 김천에 사는 친구가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줬다. 함께 간 사람에게 내 친구라고 자랑할 수 있어서 네가 내 친구여서 무척 좋았다고 말이다. 아, 마음이 훌쩍 차오른다. 온전히 믿어주는 것. 일러스트레이터로 외주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만난다. 어떤 곳은 두 개를 요청해도 조금 더 해서 주게 되고
어떤 곳은 요청한 분량에 딱 맞게 작업한다. 정답이 없는 일이라 꽤 난해한 주문서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봄처럼 따뜻한데 톤은 시크하면 좋겠고 심플하지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풍성함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만드는 입장에서 참 어렵고 난감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개 수정 작업도 많다. 이제는 일 시작 단계에서 이런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면 아쉽더라도 거절한다. 내게는 그럴 역량이 없기도 하고 지치기 전에 그만두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한다. 물론 내가 조금 유연했다면 시크한 봄이 어떤 것인지 오랜 시간 조율하며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식의 작업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곳은 나를 100% 믿고 맡겨주기도 한다. 작가님이 보시고 느끼는 대로 해석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제한이 없어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런 때는 애매한 주문서를 추리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 작업의 질도 높아질 뿐더러 매번 주문한 것보다 더 많은 시안을 보여주게 된다. 때로는 믿고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하늘의 심성. 하늘이 아름다운 이유는 착한 심성 때문이다. 수억 개의 별이 뜨는 하늘은 슬그머니 자신을 검게 물들인다. 별이 더욱 빛나 보일 수 있게. 비가 내리는 날은 회색빛으로 자신을 물들인다. 쨍하게 뜬 햇빛에 비가 날아가 버리지 않게. 반대로 해가 뜬 날은 해가 더욱 뽐낼 수 있도록 깊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준다. 행여나 해의 뜨거움을 원망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니 큰 구름을 슬쩍 끼워 넣어 그늘을 만들기도 한다. 하늘은 자신보다 남을 더 빛내는 법을 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들어 바라만 보아도 구겨진 마음이 조금은 펴지는 것이다. 밝아서 따뜻해서. 반차를 쓴 세영과 김천에 있는 작은 호수 연화지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 진짜로 너무 좋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겹게 오는 여기가 아직도 그렇게 좋아? 여유를 즐기는 것 자체가 좋아. 이른 새벽에 집에서 나와 회사에 가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 자고 일어나면 다시 건물 속으로 쏙 들어가는 일상이니 한낮에 이렇게 밖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했다. 나는 밝은 게 너무 좋아. 그래? 난 깜깜한 게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데 마치 영화처럼 눈앞으로 아주 작은 민들레 씨앗이 날아왔다. 봐, 깜깜하면 이게 보였겠어? 눈으로 하나하나 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이런 것 저런 것 놓치지 않으려면 역시 밝은 게 좋다며 웃는 그녀. 햇볕이 은은하게 내리치는 곳에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온몸이 봄의 쌀을 맞아 찌르르 하면서 따뜻해졌다. 아, 이래서 난 세연이를 만나나 보다. 밝아서 따뜻해서. 비가 오면 장마철이다. 비가 오는 날은
마음이 유연해진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가만히 노래를 듣는다. 비 오는 날은 약속에 늦어도 조심히 오라며 너그러워진다. 비 내리는 소리가 좋아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본다. 나는 장마철을 좋아한다. 비 오면 서로에게 우산 챙겨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말하는 그런 날들이 참 좋다. 안녕하세요. 이밤 낮이기를 줄이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신다면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자분들께 늘 따뜻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읽을 책은 사랑스러운 그림과 따뜻한 글로 SNS상에서 15만 팔로워와 소통하고 있는 오리여인의 4년 만의 신작 에세이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게 해주고 나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나를 기다려주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주는 것. 식목일이니까 뭐라도 심어야겠다 싶어 화훼 가게에 모여있는 동대문에 갔다. 블루베리 묘목이나 무화과 묘목, 개나리 묘목, 다양한 식물들로 가득했다. 키우기 까다롭지 않은 것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나팔꽃과 안개초를 보여주었다. 추천해준 것에 안개꽃, 표주박과 수세미까지 총 5가지 씨앗을 사 집으로 돌아왔다. 비어있는 화분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흠뻑 주었다. 두어 달 동안 매일 물을 주며 싹이 나오길 기다렸지만 안개꽃 하나만 겨우 싹을 틔워냈다. 자연스레 화분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꽤 많은 날이 지난 어느 날, 나팔꽃 화분에서도 싹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다. 친구를 만나 드디어 씨앗에서 싹이 났다 말하니 그녀 역시 아보카도에서 싹이 났다며 신이 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슈퍼에서 산 아보카도에서 싹이 났다고? 그렇다니까? 인터넷에서 아보카도를 수정 재배한 글을 보고 나도 해봐야지 하며 물에 담갔는데 뿌리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버리려다가 혹시나 해서 하나는 마당 화분에 그냥 꽂아뒀거든. 근데 며칠 전에 보니 싹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 자라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 한 달 내내 아보카도를 살피다가 포기하고는 그냥 내버려뒀는데 싹이 손가락 마디만큼 자랐다며 신기해했다. 가끔은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을지도 몰라. 땅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던 나팔꽃이 새싹을 삐죽 틔운 것처럼 아보카도가 쑥 싹을 올린 것처럼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더니 결국은 싹을 틔워내 얼굴을 보여주었다. 시간을 주는 것.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식물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 밤하늘을 보며
고향 김천의 시골은 서울과 다른 소리로 밤이 시끄럽다. 개구리와 풀벌레, 간혹 새소리도 함께 들린다. 누나, 별 많이 떠있다. 밖에서 볼일을 보고 들어온 동생 동재가 말했다. 진짜? 응, 오늘 엄청 많은데? 나가봐. 무섭다고 호들갑을 떨며 동생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너 별자리 볼 줄 알아? 아니, 북극성밖에 몰라. 아주 오래 별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밤에도 별이 잘 보이지 않는데 시골은 확실히 다르다. 인공적인 빛이 거의 없는 시골밤은 칠흑같이 어두워 별이 마음껏 자신의 존재를 뽐낸다. 옆에서 별자리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재.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함께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든 밤이었다. 자수를 놓으며 실이 실을 올랐다고 다시 실을 올라탄다. 그렇게 작은 뭉텅이가 만들어지면 실은 손보다 면에 가까워진다. 면이 모양을 갖추면서 형태가 된다.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가 꽃으로 수놓은 비단 목도리를 하고 온 것이 참 예뻤다. 옆에 있던 엄마 목이 허전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려 바느질 고리를 안고 며칠 동안 목도리에 꽃을 수놓았다. 삐뚤빼뚤 그리 예쁜 꽃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무척 기뻐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작업이지만 누군가를 생각하면 시간이 금세 간다. 자수를 놓는 일, 한 땀 한 땀 마음을 천천히 눌러 담는 일. 숨으로 만든 안전지대. 방청소를 하다가 어디서 받은지도 모를 풍선 하나가 나왔다. 버릴까 하다 입에 대본다. 보드랍지만 질긴 감촉을 느끼며 숨을 양껏 불어넣는다. 엿가락같이 축 처진 고무풍선에 내 숨이 담기니 통통하게 부풀어 올랐다. 커다란 풍선을 보고 있으니 어릴 적 시골 냇가에서 부모님이 불어주던 하늘색 캐릭터가 그려진 튜브가 떠오른다. 엄마 아빠의 숨이 꽉 들어차서 한 줌의 숨도 더 들어갈 공간이 없던 탱글탱글하다 못해 터질 것만 같던 튜브. 당신들의 숨을 타고 물 위를 동동 떠다녔다. 물살이 몰아쳐도 뒤집히지 않았고 발이 닿지 않아도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았다. 엄마 아빠의 숨을 끌어안으면 높은 바위에서도 점프를 풍덩풍덩 잘도 했었다. 그렇게 따뜻하고 탁월한 안전장치가 무척 필요한 요즘이다. 질경이. 텔레비전에서 질경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질경이만 찾아 걸으면 숲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숲속 식물들은 더 많은 햇볕을 쬐기 위해 위로 자라지만 질경이는 위로 자라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햇빛을 찾으려 숲이 덜 우거진 쪽으로 자라야 한단다. 그렇게 질경이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숲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나도 위로만 쑥쑥 자라온 삶은 아니었다. 사람은 물론 일에서도 많이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런 시간 덕분에 얻은 것도 있다.
나와 같은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나 노하우도 생겼다. 쨍하게 햇빛이 들지 않는다고, 더 높이 자라지 못한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햇빛을 받고 쑥쑥 자란 나무는 사람에게 과일도 주고 그늘도 주는 인생이라 좋고, 질경이처럼 삶이 척박하여도 헤쳐나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작은 좌표가 되는 삶도 좋다. 나도 질경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이라는 책. 사람을 만나는 건 책 한 권을 읽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도 한 장씩 차곡차곡 쌓여간다. 처음엔 흥미가 없던 책이어도 어떤 구절이나 문장만으로도 그 책이 좋아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거나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사람이라는 책은 아주 방대하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상태를 알아간다. 평생을 곁에 두고 읽기도 하지만 어떤 책은 중간에 덮어버리기도, 그러다 슬며시 다시 꺼내 읽기도 한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렇게 한 사람을 알아간다. 일곱의 시커먼 밤과 일곱의 수없이 많은 별을 보는 기분은 어땠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시커먼 밤처럼 물들어갔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별처럼 꺼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을까? 기다리는 이의 마음은 그 긴 밤보다 더욱 시커맸을 테고, 기다리며 흘린 눈물은 하늘의 별보다 많았을 그런 밤이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했던, 예전에 만났던 사람 때문에 눈을 좋아하게 되었다. 더는 만나지 않지만 좋아함을 배웠다. 그 사람과 우연히 술자리를 하게 된 날이었다. 맥주를 한참 마시고 나오니 세상이 온통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다. 바로 택시를 타려다 쌓인 눈이 예뻐 조금 걷다가 타기로 했다. 둘이 저벅저벅 눈이 온 거리를 걸었다. 전 눈 내리는 날이 참 좋아요. 눈을 좋아한다는 그와 그렇게 몇 시간을 계속 걸었다. 눈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과 헤어지기 싫다는 마음이 커서 계속 함께 걸었다. 시간이 갈수록 거리에 사람은 없어졌고 눈 속에는 우리뿐이었다. 눈의 기운이었을까? 우리는 그 뒤에 사귀게 되었고 그에는 눈이 참 많이 도왔다. 여전히 눈을 좋아한다. 눈을 좋아했던 그 사람 덕에. 식물처럼 그렇게 20살 이후로 늘 떠돌아다녀야 했다. 이사한 횟수만 세어봐도 12번이다. 한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그 다음은 뉴욕, 그렇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늘 홀로 결정했고 홀로 지내며 홀로 살았다.
요즘이야 혼밥 혼술 이런 말이 흔히 쓰이지만 나는 훨씬 예전부터 혼자서 밥을 먹거나 혼자서 여행을 떠났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홀로 살다 보니 외로움을 등에 지고 마음에 안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누구랑 상의할 수 없으니 언제나 기분 내키는 대로 떠났다가 돌아왔다. 물론 혼자라 많이 외로웠다. 사람의 인기척이 그리울 때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림을 그렸고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잘하는 거라 나를 다독였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식물이 훌쩍 자라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있을 거라고. 지금 사는 집도 산 지 2년이 되었다. 다시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할 때다. 나는 이삿짐을 쌀 때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바람을 타고 다른 곳에서 또 새싹을 튀어내는 식물처럼 그렇게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을 거다. 그곳에서도 분명 바람과 비가 내리겠지만 흔들려도 꽃잎 하나 열매 하나 허투루 떨어뜨리지 않는 식물처럼 그렇게 또 살아갈 거다. 공간이 필요해. 집에 있을 때면 늘 정리 좀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내내 하게 된다. 옷장에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열어버리고 잡다한 화장품으로 가득 찬 박스도 여럿이다. 약통에는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를 약으로 가득하고 연필꽂이에도 몇 년 동안 쓰지 않은 펜들로 빽빽하다. 이렇게 많은 물건이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내가 지고 이고 와서 쌓아둔 것이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대청소를 다짐해 보지만 쉽지 않다. 매번 이번 주말엔 해야지, 내일은 해야지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생각도 짐처럼 쌓아둔다. 돌아오는 공휴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야 마음에 쌓인 짐도 덜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집보다 내 마음의 공간이 필요하다. 접힌 기억. 시집을 읽다 접힌 페이지에 붙은 노란 포스트잇을 발견했다. 몇 년 전 만났던 사람에게 선물 받은 시집이었다. 글을 잘 썼던 그 사람은 만나는 내내 수많은 편지와 쪽지를 주었다. 좋은 말로 채워진 편지가 대부분이었지만 화도 글로 푸는 사람이라 아픈 말이 적힌 편지도 덜어 있었다. 노란 포스트잇은 내 마음에서도 접혀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나보다 더 외로움에 취약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에도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었다. 서로를 잘 알았지만 애초에 맞지 않는 조각이었다. 오랜만에 펼친 책의 문장들이 서글프게 느껴진다.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던 철도 부식되어 버리듯 반짝이던 은이 빛을 잃고 변색하듯 그렇게 이 책도 예전처럼 마냥 따뜻하지는 않았다. 마음의 모양. 며칠 동안 본가가 비어 오랜만에 잠시 내려갔더니
못 보던 정수기가 생겨 있었다. 주방용품들도 전부 자리가 바뀌어 컵을 못 찾아 앞에 있던 얕은 그릇을 정수기에 두고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잔에 담기는 물보다 튀는 물이 더 많아 안 되겠다 싶어 한참을 뒤적이며 깊은 유리컵을 찾았다. 다시 물을 따르는데 처음엔 그 안에서 물이 마구 튀더니 어느 정도 차오르니 금세 차분해졌다. 내 마음은 얕아서 사소한 자극에도 감정들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만다. 내가 조금 더 깊은 마음을 가졌다면 거친 물줄기도 다 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만큼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깊고 긴 유리컵처럼 나도 그런 모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격. 백두산 다녀온 이야기 해줄까? 우선 중국으로 가서 하룻밤을 잤어. 그리고 다음날 백두산을 오르는데 청계가 넘는 계단에 쏟아지는 비와 번개와 안개가 얼마나 심한지 정말 추웠어. 멀리서 왔으니까 꿋꿋이 참으며 걷고 또 걷다 보니 거짓말처럼 해가 뜨고 맑아지더라. 귀하고 보석 같은 것은 정말 참고 견뎌야 얻을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어. 재촉하지 않아도. 오늘은 우수다. 눈이 녹고 싹이 트는 시기. 살다 보면 사람 마음에도 우수가 몇 번이고 찾아온다. 그러다 다시 더워지는 소설을 지나 밤이 길어지는 추분을 만나고 가장 추운 소 안에서 홀로 울기도 한다. 하지만 이내 청명이 다가온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들이 있다. 살아가고 그래도 살아가고 가끔은 울기도 하지만 이내 좋은 일이 온다. 장마가 계속되어도 며칠만 지나면 먹구름이 물러가고 젖었던 옷까지도 뽀송뽀송하게 말려줄 해가 뜬다. 그렇게 또 돌아온다. 마음이 훌쩍 차오른다. 대구 근교에 있는 칠곡에서 첫 미술관 전시를 했다. 여러 유명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전시였다. 심한 감기 때문에 오프닝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며칠 뒤 엄마와 함께 미술관을 찾았다. 엄마에게 내 그림이 전시된 장소를 오랜만에 보여주는 날이었다. 보통 서울이라 일정이 마땅치 않았기도 했고 작은 곳은 왠지 보여주기 망설여져 미뤄왔다. 미술관 입구부터 반갑게 맞아주신 관계자분들과 함께 미술관 곳곳을 돌며 전시를 보았다. 너무 극진히 대우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슬쩍 보이는 엄마의 표정 무척이나 밝았다. 미술관을 다녀온 뒤 아빠를 만나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 부모님이 아시는 곳이어서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엄마가 칠곡에 새로 생긴 미술관 가봤어요? 엄청 크고 좋더라고요. 거기 애들 데리고 한번 가봐요. 하며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영문을 모르는 사장님은 알겠다며 허허허 웃으셨다. 집에 돌아와서도 엄마는 친구들 카톡방에 미술관 링크를 걸어서 보내고
통하면서도 미술관에 같이 가자고 한다. 그때 전 씨가 엄마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이야. 너무 늦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미안하지 않은 날이었다. 며칠 후 김천에 사는 친구가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줬다. 함께 간 사람에게 내 친구라고 자랑할 수 있어서 네가 내 친구여서 무척 좋았다고 말이다. 아, 마음이 훌쩍 차오른다. 온전히 믿어주는 것. 일러스트레이터로 외주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만난다. 어떤 곳은 두 개를 요청해도 조금 더 해서 주게 되고 어떤 곳은 요청한 분량에 딱 맞게 작업한다. 정답이 없는 일이라 꽤 난해한 주문서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봄처럼 따뜻한데 톤은 시크하면 좋겠고 심플하지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풍성함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만드는 입장에서 참 어렵고 난감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개 수정 작업도 많다. 이제는 일 시작 단계에서 이런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면 아쉽더라도 거절한다. 내게는 그럴 역량이 없기도 하고 지치기 전에 그만두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한다. 물론 내가 조금 유연했다면 시크한 봄이 어떤 것인지 오랜 시간 조율하며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식의 작업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곳은 나를 100% 믿고 맡겨주기도 한다. 작가님이 보시고 느끼는 대로 해석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제한이 없어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런 때는 애매한 주문서를 추리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 작업의 질도 높아질 뿐더러 매번 주문한 것보다 더 많은 시안을 보여주게 된다. 때로는 믿고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하늘의 심성. 하늘이 아름다운 이유는 착한 심성 때문이다. 수억 개의 별이 뜨는 하늘은 슬그머니 자신을 검게 물들인다. 별이 더욱 빛나 보일 수 있게. 비가 내리는 날은 회색빛으로 자신을 물들인다. 쨍하게 뜬 햇빛에 비가 날아가 버리지 않게. 반대로 해가 뜬 날은 해가 더욱 뽐낼 수 있도록 깊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준다. 행여나 해의 뜨거움을 원망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니 큰 구름을 슬쩍 끼워 넣어 그늘을 만들기도 한다. 하늘은 자신보다 남을 더 빛내는 법을 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들어 바라만 보아도 구겨진 마음이 조금은 펴지는 것이다. 밝아서 따뜻해서 반차를 쓴 세용과 김천에 있는 작은 호수 연화지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 진짜로 너무 좋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겹게 오는 여기가 아직도 그렇게 좋아? 여유를 즐기는 것 자체가 좋아. 이른 새벽에 집에서 나와 회사에 가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 자고 일어나면 다시 건물 속으로 쏙 들어가는 일상이니 한낮에 이렇게 밖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했다. 나는 밝은 게 너무 좋아. 그래?
난 깜깜한 게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데 마치 영화처럼 눈앞으로 아주 작은 민들레 씨앗이 따라왔다. 봐, 깜깜하면 이게 보였겠어? 눈으로 하나하나 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이런 것 저런 것 놓치지 않으려면 역시 밝은 게 좋다며 웃는 그녀. 햇볕이 은은하게 내리치는 곳에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온몸이 봄의 쌀을 맞아 찌르르 하면서 따뜻해졌다. 아, 이래서 난 세연이를 만나나 보다. 밝아서, 따뜻해서. 비가 오면 장마철이다. 비가 오는 날은 마음이 유연해진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가만히 노래를 듣는다. 비 오는 날은 약속에 늦어도 조심히 오라며 너그러워진다. 비 내리는 소리가 좋아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본다. 나는 장마철을 좋아한다. 비 오면 서로에게 우산 챙겨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말하는 그런 날들이 참 좋다.